아이쿠 직원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자 여러분, 제가 이게 리뷰를 한지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 기억하십니까? 이게 뭐냐면은 프레쉬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식재료를 보관을 하면은 일반 통에 있는 음식물이 썩을 때 얘는 멀쩡하다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보관 용기인데,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식재료들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단 하나의 식재료라도 일반 통에 비해서 늦게 부패가 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의 리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. 아니 그 프레쉬라는 제품은 짝퉁이다, 주황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다, 그리고 그거는 진짜다, 정말 많은 댓글로 얘기를 해주셔서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데비마이어 그린 박스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. 미국에서 먼저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제품은 식재료를 정말 일반 플라스틱 통에 비해서 오래 보관하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뷰에서 확인해보시죠. JJTV. 아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내가 데비마이어를 써봤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식재료가 오래 가더라, 이 프레쉬는 안 되지만 데비마이어는 확실하다, 이러면서 거의 이 제품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면서 저한테 댓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사실 제가 비슷한 류의 제품을 다시 리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청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, 제가 구입한 제품은 데비마이어 그린박스 7종 세트입니다. 용량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, 가장 큰 게 1.8리터짜리, 그 다음 사이즈가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데 946ml짜리, 다음 거는 이제 세 개가 들어있는데 709ml, 마지막 제일 작은 거는 473ml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7종 세트의 가격이 24,900원. 일단 딱 봤을 때 특징이 색깔이 초록색이에요. 지난번에 이 제품을 리뷰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.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이 색감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디 투명색 통 같은 거 중간에 이거 주황색 하나 껴있으면은 되게 신경 쓰여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연두색이야. 이것도 좀 촌스러울 것 같은데 별론데 색깔 그냥 투명하게라도 만들어주지. 외관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이게 프레쉬보다 더 얇은 것 같은 느낌인데?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다 찌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얇은 플라스틱 용기다. 거의 본죽에서 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죽그릇 그런 정도의 두께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느냐, 역시나 또 이 제품과 동일합니다. 통에 원료에 제올라이트와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. 음식물이 썩는 이유가 에틸렌가스 때문에 썩는 건데 통에 있는 그 제올라이트와 미네랄이 에틸렌가스를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 어쩜 이렇게 토시가는 안 틀리고 원리까지 똑같지? 자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통이 새 거기 때문에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로부터 몇 분 후. 네, 이제 모든 통이 다 씻고 나서 건조가 완벽하게 된 상태고요. 이 통에다가 담아놓을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로 담아볼 거는 빵, 그리고 쌈채소, 토마토, 바나나.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거의 없는, 꼭지조차 초록색이라서 후숙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컨디션으로 구해왔고요. 마지막으로 얘는 꼭 있어야 돼요. 짠, 딸기입니다. 오늘 온 거예요? 이 데비마이어를 판매하는 판매 사이트에서도 그렇고, 그러니까 외국 홈쇼핑 광고에서도 그렇고, 포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, 아니 딸기가 9일만 지나면은 데비마이어 안에 넣은 이 딸기들은 멀쩡한데 옆에 보시면은 막 곰팡이가 서 있고 뭐 난리가 났죠? 굉장히 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래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자 그럼 얘네들을 데비마이어 통에다가 담아볼 건데, 세 가지 비교군 프레쉬와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도 담아서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담을 때 물기가 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채반에다가 두고 물기가 없는 애들부터 한번 담아볼게요.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바나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로 담아두고요.
자, 그리고 프레쉬 한번 보셨지만 그래도 데비마이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혹시나 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일반 플라스틱 용기 담아줍니다. 안 들어가? 자, 그러면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볼게요. 이것도 안 들어가? 하! 오케이. 식빵은 이렇게 세 개를 반을 잘라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딸기는 제가 씻었는데 토마토는 또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안 씻은 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쉬는 제가 지금 다른 건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쌈채소를 담아볼 건데 쌈채소도 따로 세척을 하지 않고 놓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을 깔아주고 하나, 둘, 세 장. 자, 마지막으로 대망의 딸기. 요건 좀 물렀다. 오케이, 이렇게 딸기를 담아줍니다. 그러면 얘네들을 냉장고에 빈칸에다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배치를 지금 다 해놨거든요. 이제 얘네들을 제가 하루하루 관찰을 하면서 상할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 상했다 요럴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여보! 초록색 맨 밑에 칸에 있는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.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. 리뷰하다가 망칠 순 없잖아. 10월 22일입니다. 이틀이 됐거든요? 근데 데비마이어 상세 페이지에 설명 보니까 습기들은 좀 닦아주면서 보관을 하는 게 음식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길래 공평하게 가야죠. 일반 용기도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이것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공평하게 닦았을 때 데비마이어께 음식물이 더 오래 안 상할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틀 정도 됐는데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처음보다 살짝 좀 시들시들해졌거든요? 근데 뭐 차이가 있느냐? 아직은 없어요. 식재료를 꺼내고 한번 쓱 마찬가지로 닦아주고 요거 딸기 자,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. 지금 6일이 흘렀는데요. 제가 습기를 한번 닦아내고 나서는 그렇게 여타 큰 변화를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.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반 통에 넣었던 토마토 아직 굉장히 멀쩡하고요. 데비마이어 통 안에 있는 토마토도 크게 상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는 줄 알았는데 얘가 살짝 물은 것 같은데 앞에 또 곰팡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아니, 이러면 안 되잖아. 꺼낸 김에 습기 한번 닦아주고요. 다음으로는 쌈채소, 딸기 이렇게 다 보시면은 컨디션이 솔직하게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. 이 상추가 조금 시들시들해졌는데 얘도 아삭아삭해 보이진 않고 똑같이 시들시들해 보이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딸기도 빛깔조차 비슷해요. 그래가지고 아직은 뭐가 더 천천히 상한다라는 거를 느끼기에는 힘들지 않나. 빵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거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요. 비슷합니다. 얘도 비슷하고요. 그리고 프레쉬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역시 곰팡이나 그런 거 슬지 않았고 따로 습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막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버나나우스. 보면은 일반 통에 있는 바나나 껍질의 색깔이 이렇게 검게 바뀌었습니다. 반면에 제가 이 바나나를 실온에다가 둔 것도 있거든요. 얘는 걸어놨어요. 바나나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하려면 이렇게 꼭지 쪽을 걸어놓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. 바나나는 원래 이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. 그래가지고 색이 변하는 게 빠르다고 하는데 오히려 밖에 걸어놨던 게 통 안에 있는 것보다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프레쉬 통 안에 들어있는 것도 바나나를 비교를 해봤는데 색깔이 똑같이 바뀌었거든요. 분명히 그렇죠. 똑같이 바뀌었습니다.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얘가 조금 더 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. 음식이 더 늦게 상한다면은 얘가 부패나 변색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얘는 아예 없어야 되는데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 않은가. 자, 그렇다면 과연 데비마이어 그린박스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일반 통들에 비해서 바나나의 색이 천천히 바뀔지
그대로야. 비슷하게 검게 바뀌었어요. 그대로야. 일단 다른 음식물들의 상태도 좀 더 지나서 부패가 시작되면 체킹을 해봐야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. 지금 이거 넣어놓은 지 꽤 됐는데 부패가 돼서 곰팡이가 일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얘도 마찬가지고요. 아직 뭐 상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토마토. 이건 며칠 전에도 봤지만 여기 이거 곰팡이입니다.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. 뭐 광고랑은 전혀 다른 모습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니, 물기도 닦아내고 막 그러면서 보관을 했구만. 일반 것도 지금 보면은 꼬대하리에 곰팡이 이제 하얗게 피기 시작했거든요? 이거 다른 게 전혀 없어! 딸기 보자, 딸기! 딸기 궁금하다! 또... 아, 이거 색이 변해가는 게 지금 불안하다, 이거 지금. 일반 것도 보자. 일반 것도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색들이 있어요. 아니, 뭐야, 이거? 아니, 너무 차이가 없는데? 아, 빵은 일반 것도 그렇고, 이렇게. 멀쩡해, 데비마이어도 멀쩡하고요. 프레쉬도 멀쩡하고요. 일반 통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. 11월 2일입니다. 어제 이 딸기가 조금 간당간당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보니까 슬금슬금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지 뭐예요. 일반 통에 있는 딸기에 요 가운데 딸기를 보시면은 곰팡이가 서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데비마이어에 넣은 딸기들은 어떨까? 똑같이 보시면은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! 와! 곰팡이다! 와우! 광고대로 안 된다.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이 프레쉬의 광고와는 다르게 데비마이어는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은 이 데비마이어 통에다가 담았을 때는 오래 가지만 통이 아닌 약간 밖에다가 보관을 하는 차이를 보여준 듯한 모습을 뭐 사진을 찍어서 설명한 상세 설명 페이지라던가 뭐 광고들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다른 통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, 그러니까. 그런데 아무튼 지난번에 프레쉬를 리뷰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통과 비교를 했을 때 데비마이어 안에 있는 음식물들의 수명이 더 오래 가거나 이런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었다! 식빵 넣는 거랑 뭐 쌈채소들 넣는 거랑 얘네들은 아직 멀쩡하거든요? 다 이렇게 멀쩡하고 그 제가 프레쉬 이 제품을 리뷰를 했을 때 이거는 짝퉁이라서 안 되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자기는 데비마이어를 쓰고 있는데 데비마이어는 광고대로 안 상한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. 누가 데비마이어 통이랑 일반 통이랑 음식을 똑같은 걸 놓고 경과를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? 그냥 일반적인 음식물을 데비마이어 통에 넣어서 썼을 거고 체감상으로 뭐 며칠 안에 다 먹게 되거나 막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잘 안 상하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뭔가 제가 한 테스트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데비마이어 통이랑 일반 통이랑 똑같은 식재료를 놓고 냉장고에 한번 상할 때까지 오래 보관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데비마이어 광고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딸기가 상하고 또 데비마이어에 안 놓는 건 안 상한다 뭐 요거거든요. 근데 딸기로 이미 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상을 더 촬영해서 올리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계속해서 촬영은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남겨놓을 테니 여기 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두시고 제가 올렸을 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재밌는 제품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.